최영호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인포스탁 데일리 앵커 박명석입니다. 오늘은 하이브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BTS의 회식 이후에 네, 하이브의 주가가 엄청난 충격파를 바로 전달을 받았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좀 깜짝 놀라셨던 사건들이 있었는데 과연 하이브의 적정 주가는 얼마일지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SD 기업정책연구원장 최영호 원장,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현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 BTS 아미의 군번이 어떻게 되세요? 제 군번이요? 아니, 아미 군번. 아니, 아미 군번이 따로 있나요? 저는 그걸까지 몰라요. 오늘 방송 못하겠네. 아미 군번도 없는 사람하고 BTS에 대해서 지금. 저는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저는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년도?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BTS 군번이 있지, 406, 457이라고 나는. 그게 뭐죠? 그 사람 숫자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제 뭐 댓글들이 많이 올라올 테니까 그거에 답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아니, 뭔진 잘 모르겠는데. 나는 BTS하고 사진도 찍었다니까. 아, 네. 이거 뭐 화면 뒤에. 예. 뭐 어디? 원장님 안 보이시는데? 가운데 내가. 아, 전 너무 이렇게 같이 융화가 잘 되셔서. 아, 그러니까요. 아, 티 안 나죠? 아, 그러니까요. 예. 농담입니다. 롯데 면세점에 갔더니 이렇게 해갖고 이제 사람들 찍는다는데. 예. 이걸 찍고 나서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막 줄행랑을 놓는 거예요. 왜요? 네? 그 찍고 있는데 옆에 이제 그 면세점이니까 물건 파는 이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체로 웃고 있었다고. 아. 창피하다고 빨리 가자고. 아니, 근데 잘 어울리세요, 진짜로. 아, 감사합니다. 예. 참, BTS의 이론으로 한번 해봤는데, 네. 욕 되게 먹는 사진이요. 아니, 근데 좀 개인적으로 뭐, 아미까지는 아니지만, BTS는 상당히 좋아하는 입장에서. 좋죠. 예. 노래도 다 듣고. 불타오르는 제일 좋아하는데. 오, 예. 그거 듣고 있으면은 그냥 뭐 신나고. 파이어가 되죠. 예. 아, 파이어 한번 해야 좋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왜 중단했대요? 일단 뭐 여러 가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내리는 판단, 뭐 찐 방탄의식도 뭐 제가 전부를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속도 빨리 해서 그래도 그 거의 한 시간짜리 맞아요. 일단 네. 내용을 다 봤는데 회식하는 비디오 찐 방탄 회식이라고 해서 뭐 며칠 전에 찍어 놓은 걸 이제 그날 편집해서 올린 거겠죠. 네.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만들어 왔던 어떤 BTS의 이 세계관 이게 이제 끝날 때가 됐다. 그리고 이제 재차 다시 재조합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제 올해 내로 진이라는 멤버는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법이 뭐 바뀌지 않는 이상. 그러면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해체 아닌 해체 수순을 맞을 수밖에 없는, 뭐 해체라는 표현이 또 이제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약간의 이제 헤어짐, 잠심의 헤어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간 안에 무언가 새로운 그 전기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BTS는 단 한 번도 독자 행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광고를 찍던 유닛으로 나간 적도 없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때 형태의 활동을 가져왔는데 어차피 이제 멤버들이 군대에 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뭐 유닛 활동이 됐든 개인 활동이 됐든 그래서 자신들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를 갖겠다라는 선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이 시장에서 약간 오해했던 뭐 해체 수순이다 뭐 이런 걸 가기 위해선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가 주목해야 될 시점이지 지금 당장 해체해야 될 시점은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까지 항상 단체 행동만 했으니까 별로 리스크가 없었는데 만약에 개별 활동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B 그 다음에 뭐 음악적으로 좀 어떤 영향력을 보여주는 멤버는 콘서트도 막 엄청나게 사람이 몰리고 그 다음에 앨범도 항상 1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멤버는 나왔는데 뭐 순위권에도 못 들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영향력이 떨어지면 그러면 사이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BTS 세계관 안에서 같이 움직였던 이들의 어떤 흐름은 그 조직력은 굉장히 공고했는데 오히려 이제 개별 활동을 하는 지금부터가 관건이 아닌가. 나 누군지 기억이 안 나지만 자기는 연기하고 싶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진이 그랬어요. 네. 예, 뭐 연기하고 싶다고 그러고. 뭐, RM 얘기로는 보면은, 지금 팀 활동에 너무 매몰돼서 개인 성장이 안 됐다. 근데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개인으로 지금 하신 건 없고. 그래서 뭐 그,
저도 뭐 짤만 봤는데, 자기네들이 하여튼 모든 것이 불타서 들어가는, 이 자기네들을 뭐 완전히 완전체로서 했던 클라이맥스를 다이너마이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네. 자기네들이 딱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잘 전했는데, 맞아요. 그다음부터는 좀 뭐 버터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자기네 생각보다는 좀 이 메시지 전달력이 좀 떨어지는 부터는 하는데, 저 뭐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군 문제 이제 해결인데, 2024년도면 다 해결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순서대로 뭐, 간다고 했을 때 지금 사실 경제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은 타이밍상으로는 뭐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뭐 각 증권사에서 이제 뭐 이 전망치 내는 부분들을 보면, 뭐 주식 차원에서만 보면은 타이밍상으로는 뭐 시장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타이밍으로 가면서 재충전해서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월드 투어를 못 하면서, 야, 월드 투어 한번 하면 천억에서 이천억까지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스페셜 뭐 에디션 앨범 나오는 거, 그때는 돈 천억 되는 뭐 그런 정도의 지금 매출액을 빼면서, 주가 차원에서는 좀 하향 조정이 돼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이거는 커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하이브에 BTS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더 성숙된 모습으로 2024년까지 군 문제가 해결한 후 2025년 어떤 모습으로 올지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예, 맞습니다. 그 7명이 이제 모여서 회식하는 자리에서 유튜브로 영상이 또 송출이 됐기 때문에 누군가의 해석에 따르면 뭐 이게 완전히 하이브의 공식적인 입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도 좀 갈리는 것 같고요. 팬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 당연히 아티스트로서 좀 잠깐 이렇게 각자 솔로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다시 뭉칠 수도 있고 이게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까지 뭐 언론에서 확대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반영도 있습니다만, 저희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하이브라는 상장사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에 이미 상장이 그렇죠. 됐기 때문에 저희는 적정 가치를 놓고 BTS가 이제 단체 활동을 계속 했을 경우 그리고 단체 활동을 좀 줄였을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요, 이거 굉장히 이제 우리 증시라는 입장으로만 보면 그쵸, 예. 사실 공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주 사실 뭐 사업적인 그런 동력이 지금 빠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폰 안 하겠다 그러는데 임원들끼리 술 마시면서 이제 폰 접을 거야. 이거랑 똑같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바른 방법으로 했는지부터 여러 가지 지금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해체란 얘기는 지금 못 하는 거죠. 절대 아니죠. 그래서 그건. 예. 병행이라는 그렇죠. 지금 얘기를 예. 지금 하고 있고 또 군 문제로 인해서. 어쨌든지 완전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사전 공시 이사를 예. 통해서 이제 공시가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예. 그래야 이제 주주들의 어떤 그렇죠. 뭐 투자자로서의 권익과 이런 부분들을 보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이브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이 지금 해명이 아니죠. 공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뭐 BTS는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하이브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좀 더 확실한 설명이 좀 있어줘야 될 것 같기는 그렇죠. 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그 회식은 그 아미를 향한 그렇죠. 일종의 예. 팬서비스 이벤트 같은 차원의 거죠. 예. 그런 발언이었고 그다음에 회사 차원에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해체 아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계속 활동하는데 뭐 네. 다양한 어떤 개인 활동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병행 활동을 하겠다라는 것이 일단 현재까지 나온 그 공식 입장인데요. 저는 그걸 추정해 보면 약간의 충돌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방탄 BTS라고 하는 이 유니버스의 세계관이 저는 이 방시혁 PD가 아마 한 20년 정도를 미리 다 이렇게 계산해 두고 군대 갔다 와서 어떻게 활동할지까지 다 계산해 두고 세워둔 어떤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좀 충돌이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 지금 당장 해체할 가능성은 제로고. 네, 그렇죠. 오히려 군대에 다녀오고 각 멤버들이 개별 활동하면서 매출 차이라든지 인기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지면 그때는 혹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우려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직 그런 개별 활동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이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하이브하고 BTS도 뭐 계약 관계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말까지라며요, 워낙. 아, 계약 지금 현재 계약이 뭐 그렇다고 그 이제 계약이 해지되면 뭐 나간다 이건 하지만 이제 연장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지금 계약 6개월 전에 이것을 얘기를 이제 뭐 회사가 되는 부분들도 사실 뭐 주식 시장의 어떤 전통적인 관례대로 한다 그러면 좀 어긋난 거죠. 제가 알기로 이제 보통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면 한 7년 정도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 요 9년 10년째 됐잖아요. 9년 10년. 예. 그렇죠. 벌써 그렇게 됐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아이돌 출신은 다르네. 제가 아이돌 출신이에요? 아니요. 그랬었나? 그랬던 걸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 정도 이 참 이 뭐 얼굴과 뭐 다 목소리 좋아 근데 뭐 음악적 재질이 없었던 거예요, 뭐. 아, 그러게요. 예, 춤을 못 춰가지고. 아, 그렇구나. 아이, 안타깝습니다. 어저께 그저께인가 우리 주말에 농구할 때 보니까 춤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상장사고 저희는 이제 경제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BTS가 이제 활동을 줄일 가능성에 대해서 가정을 해서 얘기를 계속 구체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TS에 대한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만약에 조금 줄어든다고 가정했을 때 나머지 다른 뭐 그룹들도 충분히 있고 BTS로 뭔가 IP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또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5월 달에 K-POP 앨범이 천만 장이 팔렸는데요. 네. 그중에 절반이 이 하이브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BTS 엔솔로지 앨범이 지금 한 200만 장 정도 판매가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세븐틴 앨범이 8집인가요? 이게 지금 200만 장 정도가 또 판매가 됐습니다. 많이 팔았네요. 네. 네, 그 다음에 지금 투바로우바이투게더가 한 80만 장 정도 팔았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그 논란이 있었던 르세라핌도 앨범 기준으로 40만 장 이상 팔면서 지금 BTS가 빠지더라도 하이브가 판 5월 달 판매 물량이 네. 나머지 빅3 3, 4의 전체 판매 물량보다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최근에 트레저라든지 뭐 NCT라든지 이런 그 가장 잘 나가는 그룹들이 판매량이 떨어질 시기이기도 하고 BTS를 비롯한 세븐틴이 이번에 앨범을 내놔서 그렇게 나타난 현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5월 달에 K-POP 천만 장 판 것의 50%가량을 이쪽에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은 방탄을 뺀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그렇게 우습게 볼 만한 회사인가? 그리고 그 논란이 많아서 망할 거라고 했던 르세라핌도 지금 브이라이브나 그 네이버에서 활동하는 어떤 음원 그 활동수 기준으로 해서 지금 3인가? 그 정도 순으로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인기 좋죠.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주목해 볼 것은 세븐틴이라는 그룹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다는 전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음반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면 지금 막 뜨고 있다는 NCT, 그 다음에 뭐 스트레이키즈 이런 쪽에 판매량 기준으로 전혀 밀리지 않고요. 특히 올해 하반기에 미국 중심으로 해서 월드투어 12회가 지금 예상이 여기도 월드투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물론 당연히 그 방탄이라고 하는 큰 매출 기여도를 가진 그룹이 쉰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면 여긴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 회사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지금의 어떤 악재는 충분히 주가에 반영된 게 아닌가? 네, 아주 저는 과도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회사 지금 우리 인포스탁 데일리 같은데 이제 김종효 의원이 빠지면 우리 네. 폭삭 망하지만 여기는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탄탄한 것들이 이제 받치고 있는데 네. 김종효 의원이 이제 저한테 이제 증권사 보고서 세 개를 했는데 세 개가 이제 매출이라든가 이런 거 분석을 잘 해놨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세 군데 다 미스를 한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이제 뭐 방탄이 빠지면은 뭐 투어 빠지는 거 2천억 그다음에 MD 팔 거 뭐 그다음에 뭐 컨텐츠 매출 빠지는 거 다 계산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일곱 명이 개인으로 활동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개인으로 활동해서 나오는 매출에 대해서는 0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대평가, 그러니까 과소평가. 뭐 과소가 된 거죠. 이렇게 네. 뭐 내려온 건 과대평가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얘기하신 대로 지금 줄지어서 나올 신인 그룹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요. 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분기에 아도르 ADOR 걸그룹이 하나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4분기에는 하이브 재팬 있잖아요. 아, 거기서 네. 재팬 아이돌 그룹 그 보이 그룹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네들이 공시한 내용을 보면 내년에 최소한 3개 팀의 이런 그룹이 지금 나오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은 뭐 성과에 따라서는 뭐 BTS 전보다 또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분명히 있다고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과소 평가를 매출에 대해서 너무 과대로 지금 내렸고 낙폭을 예. 내렸고 하이브의 그런 이 소위 말한 저력은 너무 과소 평가돼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뭐 사실 이런 거 말고도 지금 뭐 발뻗친 데가 많잖아요. 위버스 2.0이라든가 게임 플랫폼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방시혁 의장의 그 아주 치밀한 20년 그다음에 30년 왕국의 그런 기초 플랜은 뭐 BTS가 없어도 진행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로 지금 보여집니다. 아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이타카 홀딩스의 아리아나 그란데와 저스틴 비버가 네, 네. 그렇죠. 뭐 국뽕의 입장에서 보자면 네. BTS보다 이들이 낫지 않다. BTS가 오히려 요즘은 더 위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예. 근데 전체적인 어떤 미국 시장에서의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음반 판매의 어떤 소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BTS의 저스틴 비버나 아리아나 그란데가 뒤지는 플레이어인가? 뭐 비슷한 급이라고 봐야죠. 월클이지 다. 네. 다 월클이죠, 맞아요. 월클. 뭐, 네. 뭐 그건 뭐 개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반기부터 위버스 2.0의 실적이 반영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버스 2.0의 이번에 출발은 그냥 1.0이 너무 거지 같아서 다 뒤집어퍼서 2.0 시작하는 거 정도가 아니라 네. 이타카 홀딩스의 그 굉장히 화려한 라인업들이 추가되는 부분. 그다음에 하반기에 또 누가 나옵니까? 블랙핑크가 나오죠? 근데 블랙핑크도 위버스를 그쵸. 통해서 또 서비스를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면 지금 뭐 블랙핑크가 없는 상황에서 르세라핌이 굉장히 이제 치고 나가면서 최근에 화제가 높아졌는데 블랙핑크 나오면 당연히 죽겠죠. 그렇지만 블랙핑크가 위버스 2.0에서 일정 부분 매출의 기여도를 가져와 준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위버스 2.0의 플랫폼 가치가 생각보다 얼마 안 되는데 아마 이게 분기 매출로 한 10억 정도밖에 안 나오는 지금 현재 그 정도 수준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더 크게 매출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BTS가 빠지는 것만 가지고 계속 뭔가 나쁘다, 안 좋다, 과대평가됐다라고 그렇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 하이브 뒤에는 나름 숨겨져 있는 탄탄한 것들이 꽤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다양한 라인업들이 굉장히 다양한 레이블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물론 각각의 그 레이블에 그 새롭게 등장하는 사람들이 단숨에 BTS만큼 매출을 낸다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지금 소위 투바로우바이투게더도 아이 뭐 저 똑같이 그 BTS랑 만든 쟤네들이 뭐 얼마나 되겠어? 그런데 지금 한 달에 음반 80만 장씩 팔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소위 이렇게 음반 한 50만 장, 60만 장씩 팔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소그룹들이 한 5~6개 만들어지면 BTS를 전부를 커버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이번에 이제 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도 보이그룹, 걸그룹 그다음에 일본의 보이그룹, 국내에 또 신규 그룹들을 계속 그렇죠. 런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규 그룹들의 전반적인 매출 과정이 과거 이제 뭐 엑소 하나에 의해서 뒤흔들리던 빅뱅 하나에 의해서 뒤흔들리던 그런 빅3와는 조금 다르다. 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증권가의 그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BTS가 빠지면은 회사 흔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3년에서 5년 정도 지금 평균 성장률이 60%인데
2024년까지는 지금 15%의 성장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BTS가 있으면 더 성장을 했겠지만,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뒤로 가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저는 지금 뭐 너무 과도하게 지금 낙폭이 지금 진행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뭐 많은 충격도 받으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좀 너무 예민하게 네. 반응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게 이제 언제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하냐 그러면 이제 보니까 제이홉이 제이홉이 네. 7월 31일 날 단독 콘서트를 지금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미국에서. 미국에서 롤라팝스라는데 메인 스테이지에 솔로로 지금 처음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얼만큼 되느냐가 사실 또 방향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뭐 보시고 좀 뭐 우리가 지켜보는 부분들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네. 지금 하이브 주식으로 봐서는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져서 추정 실적을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그럼 뭐 PR 관점에서는 약간의 뭐 이게 변수가 많죠. 말씀해 주셨다시피 개별 멤버의 어떤 매출 기여도가 올라가면 다시 또 끌어올려야 되는 거고 예. 만약에 개별 멤버의 파급력이 아 역시 방탄은 7명이 있어야만 돼 그렇죠. 라는 어떤 그런 시각을 던지면 더 하향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변수는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PE 측면은 무시하자고요. 근데 PB 측면에서 지금 어디까지 내려와 있냐면 지금 17배, 18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빅3라고 우리가 과거에 불렀던 YG, SM, 뭐 JYP 엔터의 평균 PR이 20배. 그 다음에 평균 PBR은 2배. 그거보다도 지금 낮아졌단 말이에요. 물론 BTS가 빠졌기 때문에 그거보다 낮아져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BTS가 빠졌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빅3라고 불렸던 3, 4보다 낮은 밸류에서 움직여야 되느냐? 그건 오버액션이다. 라는 거죠. 최소한 그러면 이 3, 4와 어느 정도의 그 어깨는 맞춰야 되지 않냐라고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말씀하셨다시피 뭐 제이홉 그 다음에 저는 솔직히 뭐 진 군대 가기를 앞둔 진 정도를 제외하면 아마 올해는 줄줄이로 그 나가죠. 개별 어떤 멤버들이 자신들의 음반을 들고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들이 예를 들어서 6명만 활동한다고 쳐도 과연 매출이 그렇게 급전직하로 떨어질까?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렇다면 PE 관점도 우리가 진짜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저는 지금 한 거의 20배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소위 빅3와 비슷한 레벨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그 4개 중에 뭘 살래? 라고 한다면 저는 뭐 다른 회사들도 좋지만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BTS의 개별 활동을 전혀 이익에 반영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만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경우를 상정해서 4개가 동일한 밸류에이션이면 저는 하이브를 픽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BTS 아까 예, 뭐 처음에 나온 사진 한번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예. BTS에는 또 이 카운트에서 계신 분이 주가 지킴이로 좀 다 우리가 또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력으로 내라는 게 아니라 BTS의 주가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다 가운데서 우리가 중심을 잡아드리겠다. 그래서 아미 여러분 하여튼 힘내시고 뭐 슬픈 건 슬픈 건데 주가도 안 내려가서 하이브가 잘 소위 말하는 놀이터가 튼튼해야지 다시 돌아왔을 때 좋으니까 그렇죠. 2024년이면 군문제 다 해결된다고 지금 뭐 발표를 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또 그거 갖고 국회에서 뭐 주니 안 주니 아 그런 거 엘비스 플레슬리요 딱 해서 군대 입대하고 나온 다음에 더 올랐거든요. 뭐 우리 진짜로 우리나라의 헌법에 나와 있는 뭐 병역의 의무를 다 하시고 돌아오면 더욱더 성장된 우리 BTS로 저 모든 것을 막아내는 방탄소년단이 되지 않겠냐. 야. 와, 이 사진만 보면 흐뭇해. 저도 이거 한번 면세점에서 찍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하이브와 관련한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BTS를 대체할 수 있는 그룹이 솔직히 저는 뭐 전무후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BTS 같은 성과를 내는 거는 거의 앞으로도 진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BTS 없는 하이브를
계속해서 방시혁 의장을 필두로 해서 하이브의 임직원들이 계속 준비해 왔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너무 한 번에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그런 주가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점에 입각해서 BTS가 만약에 활동을 많이 줄이더라도 충분히 하이브가 가져갈 수 있는 저력들이 남아있다라는 걸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는 예, 아미 힘내시고요. 그리고 하이브의 주가도 힘내기를 바란다고. BTS 그럼 우리가 포에버 할게요. 그거 마지막 구호로 해서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BTS 포에버! 네, 고맙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탁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